평범한 일본 시내의 한 편의점. 물건을 들고 당황해하는 할머니를 두고 젊은 여자가 뭐라 말하더니 갑자기 웃으며 도망쳐버립니다. 알고 보니 노숙자 할머니한테 먹을 것을 사준다고 거짓말한 뒤 계산 직전 버리고 간 상황이었죠. 현재 노숙자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잔인한 장난이 유행하고 있는 일본. 그런데 똑같은 상황, 너무 다른 반응을 보여준 한국 영상이 올라오자 많은 사람들이 폭풍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데요. 갈수록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인류. 이제 우리 문명의 다음 단계는 우주 개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우주 개발 등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진국이라고 모든 것이 다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하는 기술만큼이나 못 따라가는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나라도 있죠. 바로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선진국 반열에 들었던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수준이 떨어지면 사람이 얼마만큼 잔인할 수 있는지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얼마 전 나고야 시내에서 찍힌 한 영상. 굶주린 노숙자 할머니에게 음식을 사준다고 편의점에 데려간 여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제 직전 여자가 계산대 앞에서 깔깔깔 웃으며 도망가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가지마 라고 외치던 할머니는 결국 떠나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망연자실 서 있다가 힘없이 뒤돌아 물건을 도로 갖다 놓으러 갑니다. 사줄 듯 말 듯 약올리며 할머니를 속인 여자와 이 모습을 전부 찍고 있던 카메라 뒤에 누군가 모두 진심으로 재밌다는 듯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도대체 이게 뭐가 웃긴지 모르겠는데요. 거동도 불편한 사람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다른 나라인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렇게 노숙자들을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재미로 괴롭히는 일본 젊은이들의 동영상이 50개가 훌쩍 넘어가죠. 알고 보니 요즘 틱톡, 인스타그램 등 일본 SNS에서 최신 유행하고 있는 장난이라는데요. 장난칠 게 따로 있지. 안 그래도 힘겹게 살고 절박한 사람들한테 저게 할 장난인가 싶네요. 약자만 골라서 단체로 괴롭히는 모습이 역시 이지메의 나라답습니다. 심지어 저 피해자 할머니가 유명해져서 일본의 수많은 관중들이 다 몰려가 저 할머니만 집중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일본 뉴스에까지 보도됐다는 일이 커지자 이런 장난을 친 여자의 신상도 밝혀졌는데 겨우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된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 소녀는 SNS에 뇌가 귀여우니까 안티도 생기네 라며 이런 일로 상처받지 않는다는 둥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잘못이라는 자각이 아예 없는 저 국민성이 너무 무섭고 암담한데요. 얼굴이 다 드러나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린다는 것부터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회적 동의가 있다는 뜻이겠죠. 확실히 약자에게 한없이 강한 민족답습니다. 사실 나쁜 짓을 하는 악마 같은 사람들은 어느 국가,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유명해진 이후에 그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진짜 그 사회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누군가 이런 악랄한 행위를 하면 나머지 대다수가 그에 분노하고 약자를 나서서 돕겠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런 사건이 터지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청원부터 떴겠죠. 피해자를 위한 모금이 열리면 열렸지 또 찾아가서 2중 3중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 노숙자 할머니가 괴롭힘 당하는 영상이 유명해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괴롭히는 게 유행이 된 일본. 또 다른 영상을 보면 노숙자 할머니 얼굴에 자신의 입안에 있던 음료수를 뱉거나 힘없는 할머니 몸에 일부러 부딪히면서 춤추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저것을 노숙자 사냥이라고 이름 붙였다네요. 정말 기괴하고 소름 돋는 사회적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DNA에 각인된 음습함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 전범국 수준 알만합니다. 저러니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겠죠. 대대로 내려오는 강약 약강의 국민성, 약자에 가해지는 조롱과 공격을 보면서 낄낄대는 이들이 바로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입니다. 일본의 최근 사건을 보니 비슷한 상황,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여줬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떠오르는데요.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이와 관련된 실험 카메라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한 노인한테 막말하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의 반응은 전 국민을 울컥하게 만들었죠. 해당 실험 카메라에서 할머니와 마트 직원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사전에 설정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기 용품을 잔뜩 담고 계산대로 간 할머니. 그러나 복지카드에 잔고가 부족해서 결제가 안 되고 현금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다음 달 기초생활 수급비가 입금되면 돈을 내겠다고 외상을 부탁하는데요. 하지만 안 된다고 거칠게
소리 지르는 마트 직원의 할머니는 그럼 분유 하나만이라도 가져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러자 이 할머니 진짜 노망났나 라며 마트 직원이 본격적으로 막말을 시작합니다. 직원의 언성이 높아지자 마트 매니저까지 투입돼 동시에 할머니를 몰아붙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느새 걱정 어린 눈빛으로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의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때 이를 본 한 시민이 화가 난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오는데요. 저기요, 왜 할머니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할머니 거 이걸로 결제하세요 라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카드를 내밉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향한 직원들의 막말에 항의하는 모습이 아주 살벌하고 단호했죠. 그러나 지금 아기랑 나랑 둘이 사는데 돈이 없어서 라며 상황을 설명하는 할머니에게는 그러세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라며 세상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를 막대한 직원한테 무섭도록 화내던 표정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었죠. 그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할머니 대신 계산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더 있었습니다. 나중에 실험 카메라였던 것을 밝히고 할머니를 도와준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요. 한 시민은 할머니의 사정이 너무 마음 아팠는데 실제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며 오히려 안도의 눈물을 흘려 우리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사실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다. 그저 나서도 되나 싶어 선뜻 나서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당시 참다 못해 상황은 알겠는데 할머니한테 공손히 좀 해요. 어른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해요? 라며 할머니한테 막말하는 직원들을 나무라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한 한국인들. 요즘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문명의 발전과 과학기술만큼이나 오히려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에 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기꺼이 돕는 따뜻한 인류애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며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